자, 젠텐 다스. 오늘은 장문이고요. 보통 HSK에서 장문을 씨의 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장문을 할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하다가 그냥 오늘 삐치 씨의 이샤 삐치 씨의 이샤 르지 이쪼더 르지 이치 씨의 이샤 그냥 처음에는 장문을 되게 재미없게, 물론 지금도 노잼이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장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명언도 해보고 대사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닥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일 필요한 문장들을 장문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일기를 쓰자. 그래서 일기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일주일치 일기를. 그래서 방식은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식은 룰은 늘 설명해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처음에는 이렇게 먼스의 일기를 쓸 거예요. 오늘은 5월 둘째 주니까 5월의第二个星期 둘째 주 간단하게 키워드로 알아보는 간단한 먼스리를 보고요.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주간 위클리 플랜을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장문들을 중요한 문장들을 통으로 이 중에 한두 개만 외워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추가로 준비한 거는 지금 5월 2주가 계속 가정의 달 테마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일들이 대부분 부모님 선물 드리고 어린이날 시달리고 연휴 보내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관련해서 신조어들을 좀 알려드리고 하겠지만 조금 추가 우리가 함께 해볼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장문을 한중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장문이 제일 센스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건 조금 장문은 조금 방송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바쁠 것 같아서 엄마가 선물을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이런 것들을 한중 번역까지 진행해볼게요. 하부하오. 오늘 메인 테마는요. 오늘 되게 찾느라 애먹었어. 되게 웃긴 거 찾느라고 애먹었어. 웃긴 것도 찾고 막 억지로 감동 주는 것도 찾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함께 오래 하시면 그 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한두 개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워갈 순 없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럼 다 1등 했겠죠?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데요. 아니면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한두 문제는 챙겨간다. 내가 어쨌든 내가 이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한두 문장 혹은 한두 단어는 가져간다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똥쓸러 스마간질러. 자, 오늘의 테마입니다. 오늘의 테마는 자, 집이에요. 집. 먼저 그것만 먼저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두 가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여태까지 되게 기초가 되는 거. 집. 집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배웠고요. 하나 더. 부동산적인 가치가 있는 집이 또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오늘은 방즈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집을 배웠어요. 첫 번째 집은 자, 두 번째 집은 방즈예요. 위에 있는 집이 즐거운 나의 집, 행복한 우리 집, 엄마, 아빠, 오빠가 함께 사는 우리 집. 이게 지아예요. 얘는 홈이에요. our home 할 때 얘는 home 아니고 홈이고요. 밑에 있는 房子는 house예요. 그래서 我的房子는 전세야. 我的房子是 매매야. 我的房子是 월세야. 我的房子是 부동산 가치가 1억이야. 이렇게 쓸 때.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집을 말할 때는 房子를 쓰고요. house.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행복한 우리 집 할 때는 我的家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는 家예요. 你家有几口人? 너네 집에는 몇 식구가 있니? 라고 배울 때 家. 그래서 我家有六口人. 爷爷奶奶爸爸妈妈弟弟和我. 이거 맨날 배웠잖아요. 我家有六口人. 你家有几口人 할 때 그 家를 공부를 할 거예요. 家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텐데 家만 있으면 겁나 좋을 텐데 집에 해당하는 표현이 또 겁나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들만 살짝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은 家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은 뭐뭐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가족. 물론 이거는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은 뭐가 있을까요? 샨디아오님, 주방, 방주, 그러면 월세. 자, 맞아. 가족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답 나왔네요. 지아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아렌. 워지아렌.
원지아렌 이렇게 쓸 때 타수 원지아렌 우리 식구예요. 지아렌 이게 가족이고요. 한 가족 식구 한 가족.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조금 더 단결성을 나타내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도 써요. 我们一家人 이렇게 아빠가 가족회를 해. 우리 온 가족 우리 한 가족이 다 힘을 모아. 我们一家人一起 뭐 공동努力一下 우리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이렇게 쓸 때 끼끼미니 고맙습니다. 끼끼미니 고맙습니다. 시시입니다. 이거 대투페이차는 간시에 210번째 서포트 가입도 고맙습니다. 시시에 자 한 가족이라고 쓸 때는 이家人 我们一家人 互相爱 할 때 이家人 이렇게 될 수 있고 너구리타님도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인 분 되게 많다. 자 그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 가족 말고 온 가족 오늘은 신나는 어린이날 지난지가 언젠데 자 온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는 온 집안을 얘기할 때는 全家라고 써요. 全家 全家人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 우리는 온 식구가 다 커피를 좋아해. 我们全家人都喜欢喝咖啡 이렇게 쓸 때는 全家人 그러니까 사용할 물론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지만 사용할 때 더 쉽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全家人 我们全家人都喜欢喝咖啡 我们全家人都喜欢IU 이렇게 쓸 때 全家人 对 全家하고 全家人 好好 我们全家人都喜欢汉语 奇怪的家庭哦 이상해! 왜 다 중국어 좋아해?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온 가족이 중국어 좋아해. 근데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이상한 가정이야. 기기미니 스티커 고맙습니다. 이상한 가정이야 라고 할 때 가정 어떻게 쓸까요? 我们全家人都喜欢 조용필 예하오 예하오 你也喜欢吗? 全家人都喜欢喝咖啡 그래서 我们全家人就是这样 그러면 온 가정 对对 幸福的家庭 이렇게 쓸 때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이렇게 써요. 幸哪里요 幸福的家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幸福的家庭 很好 幸福的家庭 이렇게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幸福的家庭 그리고 물론 가족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어요. 家族 이렇게 家族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요 뭔가 我们家族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我们家人 이렇게 쓰고요. 가족은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이렇게 가족, 기업, 가족,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명사를 만들 때 많이 쓰지 아까처럼 행복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我们家人, 我们一家人, 我们全家人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은 뭔가 좀 딱딱하게 쓰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막 기분 좋게 막 아 따뜻한 우리 집 이렇게 쓸 때는 家人, 我们一家人 아니면 我们家 아니면은 我们全家人 이렇게 쓰고 그냥 가족을 쓸 때는 딱딱한 명사의 형태로 가족 기업 家族企业 가족 경영 家族经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我是韩国人，是吗？ 我也是韩国人。 자, 幸福的家庭까지 보셨습니다. 이게 가족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사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수업의 아이템이 될 거예요. 이따가 진행하실 아이템들. 네, 家族企业, 家族经营 뭐 이런 식으로. 자, 好的好的, 나 咱们继续看今天的主要内容.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거 메인 컨텐츠로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아 그래도 사람 좀 모인다 다행이다. 자 지금 수업 방식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은 메인 테마가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 키워드는 중국어로 관键词汇 출생지가 어디세요? 대구예요. 관键词汇 가장 관건이 되는 오늘의 키워드는 家庭 혹은 全家人 뭐 이런 것들이 오늘의 키워드였어요. 이게 오늘의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 수업을 진행할 건지 수업은 아니지만 방송을 진행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먼슬리를 볼 텐데요. 먼슬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주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를 살아갈 어떤 저만의 명언을 딱 정해요. 저는 실제로 이번 주를 살아갈 어떤 원동력이 되는 명언들 있잖아요. 이거는 키워드랑 딱히 상관없고 그냥 내가 이번 주에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걸 정하는데 이번 주 저의 명언은 이번 주 저를 살게 하는 명언은 이거였어요. 요새 자꾸 제가 막 방송에 사람 별로 없고 나 좀 망한 것 같아 막 그래서 자꾸 그래서 그
그냥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미 시작했는데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쪽팔리잖아요. 이왕 했으니까 한 3,000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로건 같다고 보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제가 매주 살아갈 때 월요일 시작하면서 이번 주는 이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빡시게 살아야겠다. 뭐 그렇게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명언을 저 스스로에게 나를 위한 명언이에요. 이거 위에 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人生没有什么过不去，只有回不去。人生最大的幸福就是放下。 이건 저번 주 5월 첫째 주 명언이었고요. 이번 주 명언은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자,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이게 이번 주 저의 명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요새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너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나는 원래 되게 센스한 사람인데 요새 너무 막 사람들한테 기대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약간 나를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의 명언을 정해봤어요. 여러분 타이핑 해줄 수 있으면 타이핑 해주세요. 야오 샤신. 샤신은 믿는 거고요. 쯔지 스스로가 选择的路 이거는 무슨 막 유명한 어떤 명사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한테 주는 명언이에요. 자,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근데 이런 거 써보면 장문이 되게 늘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명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장문 실력이 진짜 늘어요. 그러면 要相信은 그래 믿어야 돼. 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这怎么翻译的呢？请帮我翻译一下.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좀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실래요? 자신의 선택을 믿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다. 내 표현은 맞는데요. 조금 더 매끄럽게, 명언스럽게 번역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 것이 정답이다. 맞아요. 이 말 들으면 다 이 말 같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내가 방송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뭐 시청자가 빠지든, 뭐 어떻든, 그냥 지금은 물러갈 길은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생각해야겠다. 그냥 이게 이번 주에 나의 명언이었어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믿는 게 정답이다. 나는 자유로운 사자니까. 자,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그러면서 이것도 멋있다. 이것도 되게 멋있다. 내 마음이 정답이다.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멋있다. 별것도 진짜 조 오빠 진짜 잘하네. 내가 택한 길이 옳다고 믿자. 맞아요. 내가 택한 길이 옳다고 믿자. 우리말이 더 멋있다. 내가 택한 길이 옳다고 믿자. 우리말이 더 멋있는 것 같다. 근데 내 마음이 정답이다 되게 멋있는 것 같다. 나 답정녀다. 이것도 좋아. 난 답정녀야. 정답은 정해져 있어. 너희들은 의견만 내 거들 뿐. 그쵸. 인생의 정답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이게 저의 명언이었는데요. 거기에 이걸 하면서 전에 우리가 미생했을 때 그 명언이 생각이 났어. 옛날에 우리 막 드라마 명언 할 때 이거 기억나요? 예전에 드라마 명언 할 때 미생 명언 했었었는데요. 미생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무언가 하고 싶다면 일단 너만 생각해. 모두를 만족시킨 선택은 없어. 그 선택에 책임을 지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번역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직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뭔가 하고 싶다면 일단 너만 생각해. 모두를 만족시킬 선택은 없어. 이게 그냥 나의 이번 주 명언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기억나요? 아니, 이걸 했던 게 기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이 기억나냐고. 이걸 번역했었잖아. 그게 중국어로 기억이 나냐고. 나도 이걸 했던 거는 기억이 난다. 근데 이게 중국어로. 그러니까 스댕님, 이걸 했다는 자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었나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네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블로그에다가 뭐 선택, 미생 명대사 검색하면 기억이 난리가 없죠. 그렇죠. 나는 지금 방송을 왜 하는 것일까? 什么要做什么 이렇게 써야지. 要做什么.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어째 그리 하나도 기억이 안 날까? 우리를 너무 아니야. 나는 기다릴 거야. 구용구 형님 기억나?
如果你要做，差不多，继续。 자기를 믿어, 相信自己. 如果想做什么，先单单考虑你自己. 世上不存在皆大欢喜的选择. 이거 봐, 90천사님은 90년생이라서 다 기억하잖아. 如果想做什么，先单. 근데 이거 지금 여기가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봐봐. 이게 띄어쓰기가 내가 블로그에 오타났을 때 띄어써 있었거든. 이거는 복사 붙이기다. 티파니님, 이거는 복사 붙이기지? 이거 내가 블로그에 이게 있거든. 근데 블로그에 이게 띄어쓰기가 잘못돼가지고 CN 다음에 한 칸이 띄어있었어.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 또 아이고, 또 젊은 친구들 이겨보겠다고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복사 붙이기 해갖고 왔어. 그걸 타이핑을 해야지. 아, 나 진짜 정말 버가요. 이렇게 쓰시... 너 진짜 CN 딴딴 가올리시야. 이렇게 병준처럼 띄어쓰기를 잘 해가지고 와야지. 그걸 또 그대로 펴갖고 왔어. 如果想做什么,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뭐가요? CN 먼저 딴딴 考虑一下. 딴딴은 오로지 考虑, 생각하자, 你自己, 너만 생각해. 不存在, 없어. 皆大欢喜는 진짜 간지 돋는 명어, 그 사자성어인데요. 皆大欢喜는 所有的人都喜欢,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야. 不存在皆大欢喜的选择. 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선택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相信自己, 자신을 믿어. 근데 명언이라는 거 진짜 그런 것 같아. 명언은 명언인가 봐. 그냥 이렇게 들을 때도 와 멋있다 생각하는데 막상 진짜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是不是? 나도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지키기 진짜 힘든 것 같아. 如果想做什么先单单考虑一下你自己世上不存在皆大欢喜的选择.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요, 얘네는 그냥 버려요. 가감하게 버리고요, 그냥 내가 편한 걸로. 所有人都喜欢的, 혹은 所有人都满意的, 뭐 이렇게 내가 편한 걸로 바꾸면 돼요. 理想很丰满, 但是, 아, 현실은 그렇다고. 현실骨感, 是中国人吗? 比我还好诶. 이렇게 잘하면 또 쫄린다고. 你觉得你选择的道对那就相信吧. 不要吹牛. 뚜두님, 不要吹牛가 좋았는데 끝에 그 욕은 왜 쓴 거예요? 나보고 왜? 나 끄지라고? 그 마지막에 욕은 왜 쓰는 거야? 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거다. 아니,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거다가 정답입니다. 자, 난 병신인가 아니고요. 난 아직 안 배운 거. 여기서 백나라니까 되던데. 백날 넘게 했잖아, 너는. 지금 300날 했지, 너. 드시엔 여기서 100날 아니고 300날 동안 했거든? 300날 동안 하면 된다? 100날 하면 안 돼. 300날 정도 하면 쟤처럼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300날 했더니 HSK 5급 준비하거든. 근데 그냥 뒷다보기만 하면 안 돼요. 나도 뭐라도 해야 돼요. 300날 동안 했어. 이제 곧 제 1년 돼. 如果想做什么先单单考虑一下你自己不存在所有人都满意的所有人都满意的选择.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짬밥은 내가 제일 높고 쟤는 그 다음. 자, 그러면 명언 여기까지 보고요. 저번 주 명언 게 더 좋았나? 저번 주 게 더 좋았죠. 저번 주 명언은 노르부크가 알려준 거였는데요. 人生没有什么过不去只有回不去. 인생에 건너지 못할 길은 없다. 다만 돌아갈 수 없을 뿐. 이거 저번 주 명언이었고, 저번 주에 내가 삘꼬쳐가 한 개 더 했었어. 人生最大的幸福是放下.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내려놓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거가 要相信自己选择的路是正确的. 내 선택이 옳다고 믿자. 내 마음이 정답이다. 이거 진짜 멋있다. 내 마음이 정답이다. 그리고 그냥 예전에 했던 건데 이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一种选择就是一种代价不同的选择造就不同的人生. 타이핑 해줄 사람, 지금 내가 불러준 거 타이핑 해줄 사람, 이것도 되게 멋있다. 一种选择就是一种代价不同的选择造就不同的人生请帮我那个打字一下可不可以啊请帮我打字一下. BJ 접어라. 아니야, 나는 접지 않아.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답이니까. 나는 접지 않아. 我相信我选择的路是正确的. 所以我,
绝对不要离开这个平台，大家请放心，我绝对不要离开这个平台。我相信我自己的选择的路就是正确的。嗯，자이종选择就是이종代价很好나는 그냥 복사붙이기 난 답정녀니까 자 이종选择就是이종代价 그리고 그 다음 것도 不同的选择就造不同的人生 혹은 不同的选择造不同的人生 샨디언니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종选择 지금 타이핑만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기다릴게요. 그러면 14把字体放大一点好的然后去一点 자, 공사사님 고맙습니다. 역시 이게 아직 젊고 영민하구만 이 친구가 샤넌 不同的选择造不同的人生很好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되게 멋있다? 이것도 번역 한번 해볼까요? 一种选择就是一种代价不同的选择造不同的人生 아, 보고 있으니 그 내려가서 기억을 못하고 있어 힘내 병준 힘내 우린 아직 꿈꿔도 되는 나이 자 이거 번역 한번 가볼게요 약간 간지나게 해봐 굳이 이거를 직역할 필요도 없고 아까처럼 내 마음이 정답이다처럼 그런 거 해줘 해줘 一种选择就是一种代价 하나의 선택에는 하나의 대가가 따른다 다른 선택은 다른 인생을 만든다. 다른 선택이 다른 인생을 낳는다. 자, 좋아요.